있습니다. 이번에는요, 우수상 후보네요. 박하나 씨가 입장해주고 계십니다. 인형의 집을 통해서 그야말로 물오른 연기력을 선보인 우리 박하나 씨. 오늘 우수상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. 자, 과연 박하나 씨 속마음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. 잠시 뒤 수상 결과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자,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. 네,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? 네. 와, 오늘 그 어떤 배우들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네요. 예, 드레스 초이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시고, 와, 뒤태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? 뒷모습도 살짝 한번 우리 박하나 씨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섹시한 모습까지 골고루 같이 우리 박하나 씨. 아, 아름답습니다. 자, 한 번만 더, 네, 왼쪽 취재진 분들이 부탁을 해주시네요. 네, 고맙습니다. 인사 말씀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박하나입니다. 와, 우수상 후보십니다. 이런 순간이 오는군요. 네,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, 사실 뭐 상을 타고 못 타고 떠나서, 네. 와, 이런 자리도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, 그래서 저 사실 막 소감 같은 것도 준비를 안 했거든요. 네. 너무 생각을 못해서. 네. 받았으면 좋겠다.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, KBS 드라마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, 이제 남은 2018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고요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박하나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. 고맙습니다.